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3시리즈 좋습니다. JHS에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이 신작들이 속속 나와서 저희 쪽에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시리즈 플랜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HS 3시리즈는 기존 JHS 페달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좀 더 단순한 디자인과 경제성을 갖춘 페달 컬렉션입니다. 모든 3시리즈는 기존의 JHS 페달과 마찬가지로 고성능의 부품과 품질 관리를 하며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생산됩니다. 모든 페달은 단순하게 3개의 노브와 1개의 토글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쉬운 사용법으로 페달 입문자부터 전문 연주자들까지 사용 가능한 우수한 품질의 페달입니다. 3시리즈 플랜저는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일렉트릭 미스트레스나 타이코브라이 페달 플랜저 MXR M117 플랜저와 같은 과거의 클래식 아날로그 플랜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모던한 디자인, 뛰어난 사운드로 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양질의 플랜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외관은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3시리즈들과 동일하고요. 저희가 이 3시리즈를 리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이 이펙터로 보드를 쫙 짜면 밟을 때 헷갈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드렸던 게 여기다가 뭘 적어놔라. 매직 같은 걸로. 그럼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동일한 디자인. 3개의 노브와 1개의 토글로 이루어진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플랜저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레이트, 플랜지 속도를 제어합니다. 인텐시티, 플랜지의 양을 제어합니다. 테이프 토글, 스튜디오 리얼 테이프 플랜지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잘 쓰는 방식으로 레이트는 줄이고 인텐시티를 좀 깊게 해서 하죠. 좋습니다. 토글 스위치를 위로 한번. 네. 재택이 한번 띄워야죠.
맛이죠? 맞습니다. 플랜저는? 이 은총 씨가 자주 하는 말을 빌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3시리즈가 진짜 이제 뭐랄까 이펙트 입문자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다. 네네네. 왜 좋냐면 이 입문자들 이 저렴해서 입문자들한테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운드 자체가 그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이브면 드라이브, 퍼즈면 퍼즈, 플랜저면 플랜저, 딜레이면 딜레이, 가장 스탠다드한 사운드를 정말 잘 담아내는 시리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저가 어떤 이펙터일까 맛을 보고 싶다 했을 때 너무 저렴한 이 이펙터를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딱 사시면 플랜저에 대한 이해가 한 번에 그죠.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뉴 스탠다드다. 저는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JHS의 3시리즈가 이제는 딱 기준점을 세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사운드만 더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지랄 맞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요 정도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고요. 군더더기 없고 저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클래식 아날로그 플랜저 사운드를 잘 그렇습니다. 재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주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를 캐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LED가 속도를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좋네요. 기본 3시리즈의 하나의 옵션이 더 네. 들어가는 멋있는 페달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3시리즈 플랜저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현영님의 말씀을 빌려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새 시대의 새로운 스탠다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예전에는 보스 알바네즈가 그 자리였다면 이제는 어쩌면 클래식이 돼버린 브랜드죠. 물론 지금도 열심히 페달을 개발하고 있지만 네. 그들도 그들만의 숙제죠. 자신이 만든 페달을 뛰어넘지 맞아요, 못하는 맞아요. 그 숙제들 그 예전 빈티지 명기들 근데 하지만 JHS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행보를 갖고 있다. 그 자신들의 색깔도 지켜가면서 자신들만의 레트로함, 자신들만의 새로운 뉴트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저. 이 3시리즈가 3시리즈가 이 다른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써요. 플랜저는 플랜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뭐 4시리즈, 5시리즈가 나올지도 모르고 아니면 3시리즈에 플랜저 2가 나올지 V2가 나올지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모델명 자체가 그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플랜저는 플랜저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한 줄평을 플랜저라고 줬냐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제가 플랜저를 많이 쓰는데 다양한 종류의 플랜저가 있지만 딱 어떻게 점을 찍자면 딱 가운데 나는 스탠다드야 라는 느낌이 있어서 플랜저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연말에 만나는 이펙터들이 점수를 잘 받아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이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3시리즈 신작을 들고 나올 건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